저처럼 투자 많이 하고 오래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할 때 이제 ETF 많이 쓰시거든요. 자, 고수의 선택 한번 알려드릴게요. QQQ 많이 하시죠? 근데 QQQ보다 MGK가 하락 방어는 더 잘합니다. 그리고 XLY라는 종목이 있어요. 뭔지 설명드리면, 변동성 커지는 미 증시에도 우량 기술주 기대는 여전합니다. 결국, 우량 기술주가 이젠 가치주란 얘기예요. 예, 두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나스닥 100 지수 같은 데서 이런 거죠. 100개 종목이라고 하면, 올해 바이오마린제약, 익스피디아그룹 뭐 해서 6개가 빠집니다. 기존 나스닥에, 그 나스닥 100에서. 자, 얘들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수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빠질 때내 ETF는 손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예, 크게 안 느껴질 뿐이지 분명히 이 그룹들을 정리하면서 마이너스를 털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빠져나가는 업종들이, 기업들이 없는 ETF가 좋아요. 그래서 MGK라는 건 밴가드 메가캡 그로스 ETF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59.41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회사, 여기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메타 플랫폼 쓰죠. 이런 것들 진짜 탄탄한 애들을 주로 포진시켜 놨죠. QQQ는 그렇진 않아요. 좀 균등 분배해 놨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밑에 애들에서 손실이 날수 있고, 경기가 좋을 땐 밑에 애들이 더 올라서 예, 그 수익을 더낼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GK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수 보시면 QQQ가 0.2인데 MGK는 0.07입니다. 뱅가드스럽죠. 예, 뱅가드 정말 보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유리하고, 과거 수익률 보면 QQQ랑 한 1, 2% 정도 차이 나요. 조금 낮지만 배당 조금 더 주고요. 예, 마이너스 구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어가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얘기하실 때 ETF 많이 추천받으시는 게 XLP거든요. XLP는 필수 소비재 대형주를 편입하고 있는 SPDR 그 저기죠. SPDR 스트리트 스테이트 요 운영사에서 하는 건데, 자, 어떤 종목 있나 볼게요. 프렉터 앤 갬블, 펩시, P&G죠, 이거. 그 다음에 코카콜라, 코스트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배당 엄청나게 잘 주는 우수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2.28인데, 여러분 결과 보시면 굳이 XLP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2013년 보시면 23% 냈죠, XLP가. MGK 30% 냈습니다. 그럼 하락 구간 볼게요. 2018년도에 마이너스 10.74 빠졌어요. 2018년도에 마이너스 3.88 빠졌습니다. MGK가. 어떤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수익은 얘가 무조건 다 높고, 하락 방어도 얘가 더 잘하는데, 굳이 XLP를 사실 이유가 제가 볼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XLP 좀 투자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접고, MGK랑, 그래도 너무 그냥 빅테크는 싫고, 조금 더 안전한 거 없어요?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한 거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XLY입니다. XLY는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XLP는 필수 소비재, 먹고 쓰는 거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XLY는 임의 소비재라고 해요. 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테슬라 조금 다르죠? 예, 빅테크가 들어있는데 맥도날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업화, 서비스 중심의 회사들이 들어있습니다. 홈디포는 그집 인테리어 자재 만드는 그 파는, 예, DIY라고 하죠. 직접 집 고치는 그런 부자재들을 파는 기업이죠. 그랬을 때 보수도 낮고요. 보수도 높지 않아요. 아까 위에 두개 ETF는 2018년도에 마이너스 났죠. 근데 얘는 플러스 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5% 뭐30%날때 얘는 40%가 났어요. 훨씬 방어 잘하죠. 수익도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기 민감주 위주로 나뭐 하나 그 미국 ETF로 사야겠어? 그럼 XLY를 사세요. 이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MGK나 우량한 거 하겠다. MGK 하세요. 그
그 다음에 좀 똘똘하고 탄탄하게 하겠다.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XLY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사한 그 ETF가 없냐? 있습니다.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라는 것이 있어서 요게 XLY랑 비슷해요. XLY랑 비슷하고요. 근데 국내형 경기 민감주 ETF들이 있어요. 코덱스 필수 소비재, 코덱스 경기 소비재. 근데 국내 건 방어력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삼양홀딩스 하이트진로 대상 지금 열심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살짝 오르려고 하는데 방어라는 건 뭐죠? 주가가 빠질 때덜 빠져야 돼요. 근데 얘들은 그냥 같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같은 날 캡처를 뜬 건데 그때 미국도 나스닥 많이 빠졌거든요. S&P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0.43이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건 마이너스 0.81, 1.48이 빠졌어요. 그러면 세개 중에 어떤 거 사야 되죠? 예, 덜 빠진 얘를 사야죠. 그래서 투자하실 거면 이거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MGK 같은 ETF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반떼 세대랑 제네시스 한 대랑 어떤 거 가지실래요? 라고 여쭤보면 저라면 제네시스 한대 같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세대 합쳐봐야 뭐 비슷한데 어차피 내가 어설픈 세대에 다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주차도 힘들고. 그러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한 대, 괜찮은 거한대딱 명품 끌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ETF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서 탑 10에 딱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처럼 100종목도 아니에요. 이 진짜 튼튼한 10종목으로만 가서 순자산 총액 보시면 1조 2천 정도 되고요. 나스닥 100 타이거에서 나오는 게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자산 규모도 크고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MGK를 미국 걸 사시기 불편하다. 저는 국내 것도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낮에 할수 있으니까 밤까지 굳이 안 끌고 가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미국 테크 탑10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XLY 같이 좀 단단한 경기 민감주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를 하시면 됩니다. 예, 워렌 버핏의 마인드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우선 팬데믹을 거친 다음에 2021년 9월 10일까지 2배 올랐고요. 그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으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 포트에 잘 포진시켜서 하락할 때도 우리가 좋은 것만 사시면 큰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구독과 알람,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해당 영상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